최근 들어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성형수술에 의해서 뭐 출혈이라든지 중요한 장기의 손상에 의해서기보다는 마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요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마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형수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취과 선생님은 환자의 안전이라든지 호흡 상태라든지 어떤 약을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혹시 문제가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취과 전문의의 상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성형외과 영역에 있어서 가장 넓은 부위를 다룰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혈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손실, 체온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시간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긴 수술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마취가 다른 어떤 수술보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수술이고요. 당연히 마취과 선생님이 잘 케어를 해서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입니다. 가슴 수술은 가슴 아래쪽에 폐가 놓여 있습니다. 숨을 쉬는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이 잘못 이루어지거나 환자가 잘못 움직이게 되면 폐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폐의 손상은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취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취를 잘해서 환자가 잘 움직이지 않게 정교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나하나 잘 진행을 해서 환자가 잘 깨어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형수술은 대부분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대에 대비하는 안전한 시스템과 마취과 선생님의 상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